예,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다시. ויאמר לו אדוני, לכן כל הורג קין שבעתיים יוקם, וישם אדוני לקין אות לבלתי הכות אותו כל מוצאו. כדאי ויאמר, כגא מלשמשתא לו, כאיגה, אדוני, אדוני כסו, תשועגה. 한참 뒤에 나왔네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에게라는 것은 이제 가인에게 말씀을 했죠. 바이오메를 말씀하셨습니다. 라헨. 그러므로 콜 호레그 가인. 가인을 호레그 하는 모든 사람들은 콜은 모든이죠. 그리고 호레그는 하라그에서 왔고요. 하라그는 죽이다. 죽이다인데 이제 하라그가 호레그가 되면서 이제 분사형이 되었고요. 그래서 가인이 죽이는 게 아니고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모두 어떻게 되느냐? 시와 타임 7배의 시와 타임은 7번 또는 7배 뭐 이래야 되겠죠? 약함은 낙함이고요. 낙함이 이제 수동형이죠. 호팔형이니까 수동형. 낙함은 복수하다. 복수하다인데 이제 이제 낙함이 육함이 되면서 복수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 사정을 했죠. 이렇게 가면은 내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살인 같은 게 있었네요. 그렇죠? 그쵸? 하여튼 육함을 7배를 받을 것입니다. 7배의 복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래서 바야쉼 아도나이 아도나이께서 주님께서 야쉼은 그가 두었다. 예. 슈움에서 왔고요. 슈움은 풋, 예, 두다라는 뜻이다. 풋 또는 셋, 예. 두다. 주님께서 두었습니다. 레카인, 가인에게 오트를 주었습니다. 오트, 오트는 표적, 징조, 사인 뭐 이런 뜻이고요. 오트 또 표시도 되겠죠, 그렇죠? 표적을 주셨습니다. 오트를 주셨습니다. 빌레티는요, 빌레티는 안토록, 못한, 빌레티는 노 됐죠. 이게 아니다, 못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못하도록, 레빌레티 못하도록, 하코트는, 나하는 스트럭. 치다, 예, 나하는 세게 때리다, 예, 죽이다. 그래서 하코트 하지 못하도록, 예, 레빌레티 하코트 오토, 그를, 오트는 그를이고요, 예, 옷, 옷, 아, 오토 그를, 그 다음에 옷 오트는 마크네요. 이 발음이 어떻게 하니까 비슷하네요. 그쵸? 하여튼 그에게 오트를 줬어요. 오트를. 그래서 표시를 줬네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온 뭔가의 표시 또는 징조를 주었겠죠. 못하도록. 그래서 곧 모든
모체오, 모체오는 마차, 마차는 발견하다, 찾다. 그를 모체오, 그를 만나는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시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셨네요. 그쵸? 물론 죄는 잘못했지만은 이 문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질투하게 되었고 그래서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표시를 주고 나서 용서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바이에체 가인 밀리프네 아도나이 바이에셰 베에렛 노드 기드맛 에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에체 가인 밀리프네 아도나이 바이에셰 베에렛 노드 기드맛 에덴 예, 그래서 그 예체는 야차에서 나왔고요. 야차는 나가다죠. 야차, 영차, 영차, 나가자. 예, 야차, 야차, 야차 타고 가자. 야차, 예, 야차가 이제 예체. 그가 갔었다. 가인이 단순해요. 그가 혼자 갔겠죠. 뭐 같이 갈 사람도 없고. 뭐 하여튼 갔습니다. 가인이 미 레페네 앞에서부터 예. 아도나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얼굴로부터니까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도 되겠죠. 예.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개역성경을 볼까요? 개역성경에는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나서 예. 미 리페네 미 리페네 그래서 주님의 여기서 앞도 되고 또 영어로 보니 from the presence가 되었네 그쵸 주님의 임재를 떠나 막 이렇게 했죠 어쩌면 이때부터 이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살았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예체에 나가버렸다 이렇게 되었네요. 그리고 바 예쉐브 그가 야샤브 하였습니다. 야샤브는 살다 거주하다. 베에레츠 노드 노세 땅에서 그가 거했고 그 다음에 키드마트 에덴의 동쪽 키드마트 동쪽 에덴의 동쪽에서 살았습니다. 저기 멀리도 안 갔네요. 그쵸? 멀리도 안 갔고 에덴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강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쪽에도 에덴의 동쪽 키드마트에 강이 흘렀겠죠. 그래서 이 살기 좋은 땅을 가인이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는 가인의 후손들 보겠습니다. 와예다 가인 엣 이슈도 왓다하르 왓데렛 엣 하노흐 와예히 보네 이르 와이크라 쉼 하이르 게쉼 베노 하노흐 예, 그래가지고요. 다시. 와예다 가인 엣 이슈도 왓다하르 왓데렛 엣 하노흐 와예히 보네 이르
ויקרא שם העיר כשם בנו חנוך. כזו, קאיני, קאיני, יד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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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가 붙어서 이셰토 그의 아내를 알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타하르 그녀가 하라흐의 테레드 임신하였고 그 다음에 낳았다. 임신하다는 하라하고요. 그 다음에 출산하였다는 야라드 임신하였다. 그리고 출산하였다. 타하르 바 텔레드 그녀가 출산하였다. 에트 누구를 하노흐 하노흐를 낳았다. 하노흐는 에녹이죠. 에녹 에녹 에녹이고요. 가인의 아버지 에녹의 아버지가 가인이다라고 얘기를 거꾸로 말을 할 수 있네요. 이 하노흐는 정말 유명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에녹. 그렇죠. 그래서 이 에녹이요.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이 아닌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보자. 잠시만요. 아담의 계보에서 예. 지금 제가 개역 성경 옆에서 보고 있는데 예. 에녹 셋은 에녹스를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노흐를 낳았고요. 하노흐가 바예히 그리고 되었다. 보네 보네는 그가 건축하였다. 이르 예, 도시를 보네 그가 건설하였다. 건설함이 있었다 하네요. 있었다 예히 있었다. 보네 보네는 바나의 건축, 예, 건축 그 바나의 그 분사형 예, 보네 이르 도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바이케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 쉼 이름을 이르 그 도시의 쉼 이름을 뭐라고 해? 쉼 이름을 따라서 케는 처럼이고요. 쉼은 이름이고 그래서. 이름처럼 어떻게 베노 그의 아들 한노흐 에녹이라고 불렀다. 예.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불렀네요. 그렇죠. 저기 에녹이라는 이름은요. 그 보자. 에녹이는 한노흐는 헌신하다 바치다라는 뜻이대요. 한노흐 그래서 하나님께 뭘 바친다 이런 뜻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미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18절 ויוולד לחנוך את עירד ועירד ילד את מחויאל ומחייאל ילד את מתושאל ומתושאל ילד את למך. 예. 쭉 읽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이발레드, 이발레드는 야라드, 야라드는 아까 출산하다 노타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동사가 이제 그가 낳아졌다. 니팔형 예, 수동형이죠. 이팔레드 그가 낳아졌다. 예, 출산해졌다. 라 하노흐 에녹에게 에트 이라드 이라드가 낳아졌다. 이라드는 이름이 이라시라고 되었네요. 그렇죠. 개역 개정에는 이라드라고 안 하고 이라시라고 했고요. 또 이라드는 웨이라드 야라드 낳았습니다. 예,
이라드가 야라드였습니다. 에트 누구를 메후야엘을 했고요. 기역 성이는 머후야엘이네요. 머후야엘. 그리고 메히야엘, 그리고 메히야엘. 이것은 메후야엘이라 했는데, 이것은 또 메히야엘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예, 잠시만요. 예, 그렇네요. 같은 글자, 같은 사람인데 바로 글자가 마브에서 요드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이름이 바뀔 수가 있네요. 중간에 이름이 바뀌었네요. 메후야엘이 이름이 메히야엘로 바뀌고, 메히야엘이 야라드 놓았습니다. 뭐라고요? 에트 메투샤엘로요. 메투샤엘. 그리고 메투샤엘은 야라드였습니다. 에트 라멕을 낳았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바이카 로 레멕 시테 나심 셈 하하드 아다 ושם השנית צילה. 그래서 바이카는 라카에서 왔고요. 라카는 테이크 차다. 그래서 차였다. 로 그에게 라메크가 세테 나심. 세테 나심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 개역 성경에는 맞이하였다고 했네요. 맞이하였다가 라카라는 단어를 썼죠. 여기서 라카. 테이크하다. 두 아내를 라멕은 맞이했고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은 하트. 한 사람은 아하드는 하나라는 뜻인데, 여성형이니까 뒤에 타브가 왔죠. 그래서 아하트. 그한 사람은 아다였고요. 아다. 이름이 아다네요. 아다. 그리고 한 사람 또 쉼, 쉐니트. 두 번째는 찔라였다. 찔라였다. 여기 기역성경에는 아다고 두 번째는 실라라고 했네요. 찔라. 예. 뭘로 발음하든지 뭐. 이 차대 발음은 치읓 발음도 나고요. 예, 치읓 발음 주로 많이 쓰죠. 근데 또 씨읓 발음도 쓰고. 예. 그래서 이것은 실라라고 했습니다. 실라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을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 라멕은 최초로 부인을 두 사람 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전까지는 부인을 두 사람 둘 일이 없었다,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가인의 자손 중에서는 이제 부인도 이제 두 사람까지 두고 이렇게 했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한번 더. 그래서 바텔레드, 그리고 그 여자가 야라드 하였다, 출산하였다. 아다, 예, 아다 첫 번째 아내였죠. 첫 번째 아다는 에트 야발, 예, 야발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정말 야발스럽네요. 야발. 그는 하야 되었다. 아비, 아버지 또는 조상이 되었다. 요셉, 거주하는 자. 오헬, 오헬, 오헬에 거주하는 자. 오헬에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오헬은 장막이죠. 텐트에 거주하고 미크네, 그리고 미크네 했다. 미크네는 라이브스타 가축이죠. 근데 이게 갈로에 레이즈 라이브스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리고 가축했는데 이게 가축을 길렀다 뭐 이런 뜻으로 그 이제 단어를 넣었네요. 그래서 기역성경에는 죄송합니다. 목이 많이 메이는데 가축을 짓는 자의 가축을 치는 자의 미케네를 보는데 가축을 치더라도 이 장막을 치면서 오해를 텐트를 이제 옮겨 다니겠죠, 그렇죠? 텐트 안에서 살면서 요셉하면서 다른 자녀들은 거기 그 성읍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뭐 흙으로 짓고 그랬는데 얘는 야발은 이래저래 다니면서 오해를 속에서 살았네요. 그래서 21절. 그리고 또 베셈 그리고 이름 아히브 그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의 형제 야발의 형제 이름은 유발이었어요. 유발. 아까 이름이 첫째 이름은 야발이고요. 발자 돌림이네 발. 두 번째는 유발. 이름은 참 희한하게 지었네요. 그의 발자로 돌렸네요. 그렇죠? 뭐 아들 이름을 동자로도 돌리는데 발자로도 돌리고 그래서 유발이라고 했고요. 그는 였습니다. 또 아비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엄마가 위대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엄마가 아다인데 아다가 나온 사람이 조상이 다 되었는데 어떤 조상이냐? 이두 번째 유발은요. 도페시는 다파시. 다파시는 시즈 돼 있네요. 붙잡다. 다파시도 다루다. 예. 플레이하다. 키노르 하프. 수금. 수금을 하고요. 또 하나는 왜 우가브는 플루트. 우가브의 키노르와 우가브의 이것을 타파시아는 아비가 되었다. 예, 아비가 되었다. 조상이 되었다. 이 사람이 유발이네, 유발. 예, 그러면 그 음악 하시는 분들, 악기 다루시는 분들은 유발을 꼭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인류 최초의 악기를 우리 저희 아들도 플루트 배우려고 애를 쓰던데 플루트를 맨 처음 다룬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유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유발은 가인의 자손이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좀 딱딱해지기 시작하죠. 다음 주 사전까지 하고 진도를 또 이제 또 다른 걸로 욕기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